수박 수박 복숭아 수박 먹자.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지. 수박 먹을 사람 줄을 서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햇살이 너무 좋아서 잠시 이런 저런 생각도 할 겸 그냥 앉아 있어요. 공원인데 새소리도 좋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는 이 자체도 좋고 그래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위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진짜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왔는지 생각 좀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마음 편안하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이 웃을 수 있고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돼요. 뭐 아니시면 저쪽이 바꿔 있는 거 두 개 나눠서 편한 대로 하세요. 시원하게는 저쪽이 더 시원하실 거예요. 도토리 만두예요. 여기가 나가시잖아요. 이거는 도토리 국수예요. 잠깐만. 다 튀었어요. 잠깐만. 도토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여름에 이게 잘 되겠는데.
물도 도토리 물을 줘요. 신기하죠? 이거 동치미고 국물이 동치미 국물이다. 경치가 뜨죠? 뒷배경이 다 먹어야지. 이건 양념이었구나. 여기 여름에 이거 진짜 좋겠다. 괜찮네. 입장료가 있어. 햇빛을 많이 하루 한 시간 정도는 봐야지 건강해진대. 알고 있어? 아우, 배불러서. 아, 여기도 대청호 중에 하나가 있는 거구나. 좁은 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좋다. 왜 이렇게 좋은 곳을 잊어왔을까? 어머, 어머. 어머나. 진짜 너무 좋다. 우와. 이곳은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오는 곳이에요. 너무 살았다. 와, 저기 물도 흐른다. 왜 이제 왔을까? 이렇게 좋은 곳을? 오.
어머나, 이게 벌써 피었다. 전상에 나팔. 와, 향기 좋다. 얘도 겨울을 나나 보다. 아, 나무가 이 정도로 커서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겨울을 날 수 있는 거구나. 그쵸? 우리 언니야, 박경란 언니 잘 봐봐. 이게 언니야 전상의 나팔인데 다들 나무가 아우 향기 좋다. 이따만한 이게 나무가 언니야 커. 이러면 이게 땅에서 이게 이렇게 몇 그루가 쫙 있는데 이게 다 겨울을 날 수가 있다는 거잖아. 와, 향기 좋다. 근데 이게 수국인데 수국 맞나요? 꽃이 너무 예쁘다. 향기도 좋고. 저기 갔다가 호수를 한번 보러 가야지. 난초야 반가워. 꽃만 보면 예뻐요. 와, 사람들 많네. 여기가 천상의 정원인데 또 다른 곳에서 보는 대충호예요. 멋있다. 시간이 멈춰버린 곳은 좋다. 여기 대충호인데 여러 곳에서 보는 대충호.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 우리 진우가 군대 생활했던 곳인데 멋있다. 와, 이거 대충호를 보고 한 바퀴 쫙 돌아도 가볼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좋다. 이렇게 쉴 수 있는 곳도 마련해 놓고 멋지다. 아, 요즘에 어디 가나 새소리. 아, 이게 능소화였구나 아까. 그네 타러 가야 되겠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여기 왜 더 일찍 와보지 못했을까? 저기는 무슨 성 같아. 성. 뭐, 근데 타고 있으니까 흔들려서 안 되겠다. 멋있다. 슉.
쭉. 뜨거워. 저기도 가봐야자. 연꽃 보니까 서슬 연꽃잎 생각나네. 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 있대요. 한번 가봐야 되겠다. 삼색버들. 경란 언니야. 박경란 언니. 이거 봐. 이게 천상의 나팔이잖아. 근데 이거 밖에서도 사나 봐. 아, 천사의 나팔. 봤니? 천사의 나팔, 꽃, 나무야게. 아니, 이렇게 피는 거, 이거 맞잖아. 근데 이 나무가, 언니, 밖에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야. 어, 나 화분에 그 땅에 심어야 되겠다. 아, 얼어도 그게 다시 싹이 났던 게 바로 그거였구나. 나 양산도 새까맣게 다 타겠다. 아. 이쁘다. 전망대 못 올라가게 놨어. 빨리 들어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이제 알았다.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여기는 다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가 다 있어요. 대충으로 보면서 가보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어, 진짜 있다. 오, 어머나, 어머나. 하, 좋다. 한번 가보자.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요거예요. 어머나, 잠깐만. 여기는 안에도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있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 보자. 옛날에 교회 가면 이렇게 의자가 있잖아요. 그쵸? 우와, 요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당이래요. 고개를 숙이십시오. 이건 2평 되겠나? 1평 반 되겠나? 하여튼 아주 조그만해요.
조금만 하자. 교회 진짜 조금만 해. 안에 볼 수 있어 봐. 나 찍어줘 봐. 와, 진짜 오랜만에 산다 이거. 우리 내 어릴 때 이걸 뒷산에서 언니 오빠들이 이거 나무 소나무에 그네매 놓으면 거기 가서 탔거든. 와, 좋다. 오, 와. 시원하다. 와, 좋다. 춘향이가 누구냐? 최세연이가 춘향이다 오늘. 이도령 어디 있느냐? 와, 좋다. 이렇게 옛날에는 또 이렇게 슈 이렇게 내가 슈. 기억하나 이거? 어? 옛날에 그네 탔던 거? 야, 비켜 비켜! 빨리 얼른. 어머, 어우. 우. 아, 좋다. 잠깐만. 다리 탈 것 같아. 아, 뜨거. 이거 어디다, 어디? 어디? 아, 덥다. 여기가 바람길 정원이구나. 아, 하우스 안에 뜨거워서 들어가겠나? 자신 없는데. 새까맣게 타버릴 것 같은데. 카페가 어디에 있나 한번 가보자. 오, 이쁘긴 이쁘다. 어? 그죠? 작은 동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네. 그냥 밖에서만. 침묵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꽃과 나무들의 소금 그림을. 있잖아요. 저의 소금 그림도 들리시나요? 바람길 정원. 어머, 얘도. 하기사, 요즘에 꽃들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얘 너무 이쁘다. 그치? 아, 수국도. 하기사, 꽃은 최서연 꽃부터 시작해서 박경호 꽃도 이쁘고, 다 이쁘지. 죄송하다, 있다. 어, 저거 맞네. 엉겅퀴.
엉겅퀴 씨앗을 좀 받아가자. 가만히 있어봐. 아, 엄마 막 날아간다. 이 이슬처럼. 이거 씨앗 맞지? 이거 맞죠?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얼굴 노래도 흘러나오고 씨앗을 자연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러워진다. 크, 멋진 말이다. 최선이는 이런 곳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아무 생각 없으니까. 여기가 카페예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야 되겠어요. 아, 더워. 진짜 더워. 땀이. 이게 거기 있는 거 썸나 태주가 태주 사람만 붙이면은 그냥 갖다 자리에 붙이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더워도 땀이 아니에요. 나서 온몸이 흠뻑 젖어도 좋아요. 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여행을 많이 다닐 계획이에요. 김밥 싸들고 도시락 싸서 그렇게 다니면 좋겠죠. 근데 솜씨가 없어서 아니대요. 좋다. 여기도 있다. 바깥에서는 못 있겠어요. 더워서. 대청. 이거 한 방 울린대. 밖에 나오면 엄청 먹어. 아, 내 뱃살 어떡하지? 손으로 뜯어먹는 빵. 빵이. 맛있겠다. 이 빵을 뜯고 보니까 이만큼 치즈가 들어있어요. 와우. 제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는데. 뜯어먹는 빵인데. 자. 와. 먹자. 엄마. 와. 진짜 멋있다. 와, 너무 멋있어요.
연구소 모른다니까. 연구소는 뭐 그거 모르는데. 아, 그건 없어요. 너무 좋다 이게. 청주호가 안, 대청호가 여기저기 한 바퀴 뱅 돌면서 볼 곳이 너무 많아요. 놀러 오세요. 대청호 정말 가볼 만한 곳이에요. 대청호 주변으로 해서 볼 곳이 너무 많아요. 집 가기 싫어요. 아름답죠? 그쵸? 저기도 강이구나. 대청호구나. 멋있다. 아, 진짜 바람길이다 여기. 물이 출렁이니까 물이 살싹 이런 소리가 난다. 가자. 우와, 소나무 하나가 작아서. 야, 저렇게 크기도 진짜 힘든 건데. 소나무 하나. 소나무 좀 찍어줘라. 대박. 저거는 이렇게 당겨줘야 돼. 여기 소나무인데. 우와, 그치? 대단하다. 쫙 곧게 올라가서 그 위에만 어떻게 주고. 와, 저 원수로 있으면 아주 멋지겠다. 끝은 나오는 거야? 이게 다 개인 소유라는 거 아니야? 이게 다 개인 거야? 이야, 진짜 멋지다. 이거 아까 그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그대로잖아. 동료들. 산과 돌과 호수는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다. 산과 돌과 호수는 누리는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다. 이 순간만큼은 이것이 다 내 거. 와.
보니까 대충어가 또 보이는구나. 어, 살구 나무다. 살구 가까이 있는 거 다 따먹고 없네. 뜨거워. 불의 옥잠이라는 꽃도 피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쁘죠? 여기에 연꽃이 다 피면 너무 이쁘겠다. 아, 수련. 수련이구나. 예쁘죠? 잠새야. 이게 연잎 맞다. 연잎 밥이라고 드셔보셨죠? 아,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